할 말이 뭐야? 날 어떻게 할 거야? 가서 기다려. 나온 증거들 가지고 조사 중이야. 성현이를 생각해. 뭐라고? 나 성현이 엄마야. 무슨 말인지 몰라? 당신이 날 처벌하면 성현이는 어쩔 건데? 걔가 받은 충격은 생각 안 해? 어디서 성현이를 들먹여? 나한테 성현이 보모밖에 안 되는 존재라더니 불리해지니까 성현이를 팔아?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? 그 동영상은 넘기지 마. 뭐? 당신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. 성현이를 생각한다면 그 동영상은 넘기지 마. 당신 정말 끝까지... 본부장님, 어머님이 오셨는데요. 어머니! 네가 뭐래? 내 아들 스캔들을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조작했다고? 난 그래도 넌 아니라고 생각했다. 너희 엄마나 네 집 식구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했지? 너라고는 의심도 안 했어. 어머니! 어떻게 지 새끼를 낳아 키운 지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? 왜 그랬니? 애비한테 왜 그랬어? 어머니 진정하세요.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너 얘 감옥에 집어넣어. 네가 당한 것처럼 구속시키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. 어머니 진정하세요.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뭐해? 나가! 나가라고! 나가긴 어딜 나가! 내 아들 인생 물어내! 내 아들 인생 물어내라고! 힘없는 시민 매장시킨 재벌 즉각 해체하라! 해체하라! 당신들 뭐야? 구속하라! 이게 뭐하는 짓이야? 구속하라! 힘없는 서민 매장시킨 재벌 즉각 해체하라! 해체하라! 당장 저것들 치워. 구속하라! 뭐? 여기서 떠날 사람은 당신이야. 이 회사에서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? 나랑 한정우한 때 한 짓. 그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당당해? 그 증거들로 당신 구속시킬 수도 있어. 당신 아무리 그래봐야 한정우, 성현이 아빠야. 한정우, 성현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데 날 그냥 놔둘 것 같아? 성현이가 정말 불쌍하네. 이런 사람을 엄마라고. 그렇게 좋은 집, 옷 다 버리고 왜 아빠랑 살겠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. 내 아들 건들기만 해봐. 당신 아들한테 처참하게 버려지게 될 테니까. 뭐?